어리시버일에 개막된 2014 청도세계운의 강남에는 중국의 산동성 청도시에서 청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박람회는 A2, B1급의 세계적인 박람회로서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하첩이 발전된 네덜란드, 덴마크, 프랑스, 타이, 말레이시아를 비롯한 37개 나라들과 중국의 31개 섬, 그리고 홍콩과 마카오 등이 참가했습니다. 241헥타르의 면적에 식물관, 기재관, 원예 문화 중심 등 실내 전시관들과 110개의 야외 전시관들이 전개되었는데, 우리나라는 맑은 아침의 나라 조선의 주제로 박람회장 국제 전시 구역이 1300평방되는 면적의 조선을 전개하였습니다. 조선은 실내 전시장 중심에는 내 나라의 푸른 하늘에 붉게 피어난 김일성 화와 김정일 화, 세계군의 박람회들에서 불멸의 꽃들에 수여된 금상, 일등상 등 박람회 최고상과 상장들, 공화국기를 형상한 전광판을 설치하고 그 앞에 백여상의 김일성화와 김정일화를 전시하였습니다. 조선운을 찾는 수많은 참관자들은 이번 박람회에서 제일 훌륭하고 특색있고 인기있는 파트는 조선운에 전시된 조선의 위대한 수령들의 사람으로 불리우는 김일성화와 김정일화라고 말하면서 그 꽃의 특이한 매력과 진기한 아름다움을 보여 윤방 찬반을 아낌없이 보내고 있습니다. 이번 박람회의 경우는 난국 경쟁과 실내 학습 풍경경 그리고 국화 경쟁을 비롯한 여러 화폭 풍성 경쟁들이 진행되는데, 지난 5월부터 진행된 청도 세계운의 박람회 10개 단꽃 관상 풍성 경쟁에서 정말 불멸의 꽃 김일성화의 박람회 최고상인 금상과 금수가 수여되었습니다.